다른 오디션은 네. 이거 아마추어 가수들의 그 대결 프로죠. 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네.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 웃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말씀을 아끼신다. 죽은 못하네. 앞으로 우리 마스터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확실히 어떤 점이 부족해서 나는 이 점수를 적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죄송한데 그냥 뭐 못 그냥 봤습니다. 뭐 아쉽습니다. 가지고 저는 요거밖에 안 적었습니다. 이렇게 네. 마스터하면은 앞으로 제가 캐스팅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들의 캐스팅권은 골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마스터님은 그 가수분은 절대로 마스터로 내가 초청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하는 거 보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두리뭉실. 네. 네. 아주 그거는 팩트. 성의 없는 그 팽입니다. 그렇죠.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조금만 이렇게만 돌려줬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잠깐 평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사실은 못 봤습니다.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유인숙 씨 먼저 네. 마스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어디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이분이 음색이 네. 너무 곱고 맑으셔요. 거기에서 음색이.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쉬웠던 건 조금 감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네. 이렇게 약간 이 노래 밀고 땡기는 네. 그런 맛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좀 감정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네, 네. 일단 그래도 점수는 제가 좀 잘 드렸습니다. 네, 테크닉이 네, 네. 조금만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갈고 닦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마스터 네. 오늘 고무 많이 하셨네요. 잘릴까봐. 잘리라고. 야 너무 잘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렇게 마스터. 네. 아니, 근데 국장님 이 선글라스가 예. 제가 다 보입니다. 거울. 다 보이죠? 네네. 싹 다 보여. 아니, 거울처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네,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김남진 씨, 마스터 평 듣기 전에. 먼저 점수부터 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나는 이렇게 밀고 당기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예, 네네네. 우리는 뭐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내가 벌써 김남진 씨는 접어두고 우리 김인호 선생님부터 깔 수도 있어요. 네? 깔 수도 있어요. 우리 럭비 공인 어떻게 깔지는 몰라요. 제가 네네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일단 김남진 씨 일단, 네. 점수부터 궁금하죠. 네. 몇 점 적을 것 같습니까? 느낌에. 느낌에. 네, 느낌에. 비슷하지 않을까요? 90점? 네. 내가 보기에는. 김남진 씨는 좀 짠돌이 아닐까. 아, 그럴까요? 아마 80점대 적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듣는 기분 다 다르니까요. 짠돌이 느낌. 네. 내가 보기에는. 아니, 왜냐면. 저는 원래 좀 후합니다. 얼굴을 보면은 유인숙님은 뭔가 포근한 느낌이 나고, 뭔가 짠돌이 같은 느낌이다. 얼굴에 묻어놔. 맞아요. 짠돌이. 자, 그러면 점수부터. 네. 과연 내 말이 내가 정확하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하세요. 몇 점? 84점. 아니 왜 이렇게 차이? 아니 진짜 궁금하다. 죄송합니다. 아니 네. 90점하고 80점하고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 6점 차이가 나요. 정말?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네. 어떻게 네. 봤기 때문에 왜 84점을 줬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네. 잘 듣기는 했어요. 네. 굉장히 네. 잘하셨어요. 노래를 네. 잘하셨는데 네. 살짝 부족한 점이 네. 그냥 감정선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꺾기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감정선에서 조금 부족했었고, 발음이 너무 좀 강하셨어요. 아, 발음이? 네, 굉장히 발음. 좀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좀 스타카토 끝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살짝 좀 아쉽나? 네. 그 살짝 아쉬운 게 6점 차이입니까? 예. 그러면 김남진 씨 점수 까기 전에, 먼저 네. 유인숙 씨 점수부터 까고, 깔까요?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을도 아닌데 왜 네. 자꾸 까라고 까겠습니다. 자, 까주세요. 89점. 네. 야, 그럼 왜 네. 89점을 저... 아, 저 우리 김남지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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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고 물론 이분 네. 스타일이신데 네. 노래를 시종일관 눌러서 부르셔요. 아, 눌러서 부르신다. 네. 약간 담백할 때는 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네. 부분도 있는데 네. 좀 그 눌러서 너무 부르면 듣는 사람도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정박자 정확했고요. 아, 음정박자는 네, 태도도 네. 아주 좋았어요. 어요 예, 이렇게 예. 부르는 그런 음색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노래하면서 살짝 콧소리를 너무 넣는 것 같아요. 콧소리가 아 좀, 콧소리가 네 아, 콧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소리 조금 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뭐 비음 있는 사람 더 매력적이라서 더 좋던데. 아 그래요? 근데 네, 우리 아니 보통 우리 가수들 중에 코 맹맹이 가수들 네, 많아요. 맹맹이도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도 왜 안 뺍니까? 그런 사람도 빼야지 그럼 뭐. 나는 그게 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성이죠, 개성. 개성. 개성인데. 네. 근데 아마추어는 듣기에는 제가 이제 네. 아마추어로서 듣기에는 네. 살짝 콧소리 살짝 뺐으면 싶더라고요. 아, 오케이. 근데 네. 왜냐면 기성 가수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프로는 뭐 그런 코맹맹이하게 지 매력이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게 또 사람들에게 네. 더 어필이 되니까 자기의 또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살리되 아마추어는 네. 정석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시죠. 그렇죠. 이 말이죠. 예. 예? 정석대로 네네네. 배울 건 정석대로 배워야 된다. 네, 네, 정석대로 하면서 네. 단계적으로 살살 그렇죠. 올라가는 게 프로가 되면은 낫지 않을까. 뭐 코맹맹이 돼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추어는 정석대로 가자. 네. 그게 뭐 꿈보다 해몽이 우리 부장님 어쩌나. 자, 김쌤 점수 까주세요. 들어주세요. 두두두. 우와. 91점이다. 야, 네, 그렇죠. 거봐요. 90점 넘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 제가. 처음으로. 저번에 그 노래하셨을 때하고 네. 지금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번은 같아요. 첫째 목소리 색깔이 너무 네. 괜찮거든요. 그죠. 깨끗하죠. 네. 전달력이 아주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음정 같은 음정이 참 좋아요. 아, 리듬감도 좋다. 좋고. 근데 네. 테크닉이 이제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아, 좋겠다 훌륭한, 이런 생각이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매너에 있어서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도 좋지만 표정 연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이 네. 느낌이 와닿는 대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표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 표정 연기. 사회사 댄스를 좀. 네. 자, 그러면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을 했다고 하고 보는 지금 네. 노래가 나오고 있다 할 때 표정 연기 표정 한번 재고 있어요. 사회사 아, 진짜 건치. 표정. 자, 국장님. 김난지 씨 표정 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 싶은 얼굴이 떴다. 자, 표정 연기. 보고 싶은 얼굴을 얼굴 할 때 이렇게 손도 내밀어 가면서 보고 싶은 얼굴 여유하게 보고 싶은 얼굴 손도 돌려가면서 자, 이런 것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기성 가수분들도 개인적으로 포정 연기 같은 거 하시고 하세요. 그걸 보고 하세요. 아 그게 잘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무대에 서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뭐 얼굴이 경직돼가지고 뭐 타이틀곡이 뻐꾸기 사랑이죠. 네. 뻐꾸기야 그 부분 한 포정 연기를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빠꾸빠꾸기야 빠꾸빠꾸 아 너무 총장님이 더 심해 제가 너무 촐랭이 같아요. 자 연정씨 네 아 선곡에 대해서 우리 마스터님들이 좀 아쉬움을 보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 네 제가 막 오라버니라 우지마라를 막 고민했었거든요. 아 근데 코스를 싫어하는 소리가 그래서 오라버니는 그게 들어가야 돼서 뺐거든요. 예. 아 오라버니가 나올 뻔했어. 아 그래? 네. 네. 아, 너무 아니, 아쉬워. 차라리 우지마라를 빠른 버전 말고 그냥 원키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했으면은 느리게 네. 느리게 갔다가 나게 빨리 시작하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네. 감정의 그 표현이라든지 호소력이 더 있었지 않아. 짱짜자궁짝.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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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저 전문 PD님이 되셔가지고 쪼기를 잘하셔. 우리 방송은 쪼기입니다. 쪼기가 그 90% 차이야. 소양 프로는 쪼기입니다. 여러분 촬영 경례 따라라 오디션.